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 시간,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을 파헤친다 두 번째 방송, 일본 무존 근초고왕의 일본 정복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패배자의 역사인 일본 서기, 그리고 반대로 승자의 역사서인 삼국사기가 백제의 진실을 가리고 또 백제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런 과정에서 백제의 역사가 굉장히 축소, 왜곡, 망각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이 근초고왕은 백제 13대 왕입니다. 295년에서 태어나서 374년까지 살았고, 재위 연도는 346년에서 374년, 즉 대략 한 30년 정도를 재위한 왕이 되겠습니다. 대략 죽은 나이는 한 80대 정도. 당시로 보면 굉장히 오래 산 편이었죠. 왜곡된, 축소된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근초고왕은 백제 11대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비류왕이 11대 왕이었지만 아버지를 이어서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12대 개왕의 치세를 겪고 나서, 요게 이제 한 3년 정도 됩니다. 13대 왕으로 346년에 재위를 했습니다. 주로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 비유되는 백제의 중흥을 이끈 아주 위대한 왕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근초고왕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굉장히 인색할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근초고왕은 마한과 가야를 정복하고 일본에 칠지도를 보내서 백제와 일본의 외교 관계를 원만하게 또는 외교 관계를 강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황을 살해한, 즉 다시 말해서 남쪽으로는 마한과 가야를 정복하고 일본 열도 쪽에는 외교력을 확장시켰으며 북쪽으로는 평양성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넓힌 왕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요서 경략, 즉 지금 중국 땅에 있는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는 요서경략편이 근초고대왕 치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삼국사기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송서라든지 양서인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백제가 요동에 고려와 함께 요동에 거주하였으나 고려가 요동을 점령하자 요서와 진평으로 진출을 해서 백제는 요서를 경략했다라는 내용들이 송서와 양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 백제의 요서 경략서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설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죠.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근초고 왕이 첫째 왕자가 아니니까 왕이 될 가망성이 없자 그러한 울분을 품고 대륙으로 건너와서 요서를 경략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서에 백제가 요서에 있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한반도 중심,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있던 백제가, 그리고 또 백제 그 둘째 왕자가 비애를 품고 그 꿈을 펼칠 길이 없어서 요소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다소 억측스러운 그런 해석을 한 소설책도 있습니다. 뭐 당시에는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사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료에 대한 해석이 부족해서 그러한 소설의 내용의 근간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삼국사기의 기록과 제한된 중국 서적에 나오는 근초고대왕에 대한 설명들은 아주 협소한 한반도 중심의 삼국. 다시 말해서 중국은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다. 우리는 원래 반도에 머물던 민족이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협소한 사관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삼국사기의 제약을 벗어나 과연 근초고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나 부여는, 백제는 원래 부여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부여의 발원지는 오늘날의 한반도가 아닌 숭화강 또는 중국의 동북 삼성, 즉 몽고에 가까운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부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여는 분열을 거듭합니다. 동쪽으로는 동부여, 그리고 졸본부여, 고구려를 건국을 했고요. 또한 분파는 북부여로 나아가서 남쪽, 즉 아까 말씀드린 요동 또는 요서, 진평 대방 지역으로 진출함으로써 그 지역은 부여의 일개파인 백제가 다스렸던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4세기에 선비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평과 대방, 요서 지역에 있었던 백제 세력이 한반도로 건너오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4세기 초입니다. 저희가 보통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민족의 이동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한쪽은 남방으로 인도네시아 이런 바닷길을 따라서 한반도 남쪽까지 왔고요. 한쪽은 실크로드 북쪽을 따라서 북방 개통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백제의 기원은 한반도가 아니라 부여를 시초점으로 해서 중국 대륙을 다스렸던 북방 기마민족의 일부였다라는 것이 또 다른 설명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로 들어온 이 백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가야 그리고 마한 지방의 정복에 나섭니다. 그게 대략 4세기 중반쯤 정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일본 무존 근초고왕의 일본 정복의 시작은 바로 364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364년은 백제가 한반도 남부 마한을 점령한 다음에 지금의 김해 지방에 있었던 가라 본국을 침공하기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자 가라는 가야죠. 오늘날 저희가 말하는 가야는 백제 근초고왕의 공세에 밀려서 오늘날의 큐슈, 구주라고 합니다. 일본 열도의 구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364년, 367년에 있었던 한반도 남부에 있어서의 백제의 가야 공략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백제는 구주로 퇴각한 가야 세력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백제의 열도 공략을 368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의하면 군초광 24년, 일본서기에 의하면 신공기 49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369년에는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소왕이라고 있는데요. 근구소왕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후에 침유왕이 되는 본처이지만 둘째인 침유왕과 후처이지만 첫째로 태어난 일본 이름 문해숙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때 문해숙리를 369년에 열도를 공략하기 위한 후왕으로 삼아서 일본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해숙리라는 왕자가 아무래도 장자였으나 서자이니 백제의 본왕이 될수 없다는 그런 어떤 울분이 있었겠죠. 열도 백제로 철수한 가야군과 결탁을 합니다. 문해숙리의 목표는 백제의 왕권을 되찾는 것이었고, 가야군의 목표는 잃어버린 반도 남쪽의 가라 지방을 재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강무야신이라는 가야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6만 대군으로 가야 지방을 다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야는 가라 수복에 실패를 했고, 다시 열도로 철수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자 370년, 즉그 다음 해, 즉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가라계가 완전히 그 지역을 잃은 그 시점에 백제는 근구수태자, 즉 다시 말해서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주 원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대대적인 열도 공략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문헌에 따르면 셋도나이해, 즉 다시 말해서 구주와 본주 사이에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따라서 오사카까지 들어가는 일본의 셋도나이해라는 그 바다가 있는데요. 내륙해입니다. 섬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섬에 이 바다에 담로도까지 확보하는, 즉 다시 말해서 그 전초 공격 기지죠. 이런 아주 적극적인 열도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371년 축자,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구주, 큐슈의 평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문헌을 보면 오늘날의 축자의 동북 지역서부터 시작해서 서클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가야계가 도망가고 백제계가 추격하는 굉장히 많은 전투를 치룹니다. 그러나 결국 가야계는 다시 이 구주에서도 백제계에게 밀려서 본주, 다시 말해서 구주에서 본주로 다시 철수를 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본주로 철수하는 가야군을 쫓아서 백제군이 본주 침공을 또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뒤로 백제의 구주 점령 이후 백제가 본주까지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대략 20년이란 세월을 두고 가야계와 백제계가 일본 열도에서 치열한 그리고 오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구주가 완전히 점령이 되자 백제는 372년에 침유왕을 왜의 후왕으로 삼아서 열도로 파견을 합니다. 이 침유왕이 왜왕으로 파견된 이 사실은
일본의 신공기 52년 9월기에 천웅 장인이 칠지도를 들고 도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369년에 근초고왕의 손자, 다시 말해서 근구수왕의 장자이지만 서자인 문해숭리도 일본 열도에 파견될 때 칠지도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칠지도 문제가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이 일본에 하사했다, 일본에 헌납했다라는 역사적인 논란을 일으키게 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의 후왕, 외후왕, 즉 다시 말해서 백제의 제후국인 일본으로 파견되는 제후왕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으로 준 것이 바로 칠지도입니다. 제가 다음 편에서 일본의 삼종신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날의 뉴욕지사나 일본지사의 지사장을 파견하려면 이메일로 사진을 찍어서 경력서와 함께 보내면 사진을 보고 공항에서 아, 저분이 우리 지사장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귀족 신분 또는 왕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무기. 가장 정치한 기술로 만든 기계, 제품, 기술 제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칠지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369년 문해숭리의 파견, 372년 침유왕의 파견, 이때 모두 근초고왕은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 외후왕이라는 증표로서 칠지도를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372년 침유왕이 외후왕으로 파견돼서 구조는 완전히 정복했지만 이제 침유왕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생긴 겁니다. 즉 구조에서 머물지 말고 본주까지를 점령을 해서 완전한 백제의 영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과제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침유왕의 본주 공략은 상당한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375년, 즉 다시 말해서 침유왕이 외후왕으로 파견된 지 3년 뒤에 근초고왕이 직접 본주 공략을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때 나이가 벌써 80이 넘은 노구였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다음해인 375년 1월 달에, 같은 해 375년 1월 달에, 난파에서 가라군의 화공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이 전사한 이후에도 일본에서 백제계와 가야계에 본주를 두고 첨예한 대립은 계속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자왕 부분에 가서 그 전쟁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고, 어떻게 일본의 백제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계가 어시스턴트가 되는 그런 세력들이 일본의 대화외 또는 백제의 후국을 건설했는지는 나중에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근초고왕에 대한 일본 측의 기록이나 유적이나 또는 신사나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근초고왕에 대해서 정말 근초고왕을 자신들의 뿌리, 고대 국가를 건설한 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 증거가 근초고왕을 일본 사람들은 일본 무존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무존, 다시 말해서 일본의 전쟁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초고왕의 또 다른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외건명, 외를 건국한 그런 사명을 지었던, 이 정도 되면 겉으로 드러내놓고 숭상하고 근초고왕이 자신을 뿌리고 근초고왕이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근초고왕의 위상을, 근초고왕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일본의 히라노 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히라노 신사는 제 신사의 제 첫 번째 신으로 근초고왕을 첫 번째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무존 외건명인 것이죠. 두 번째 신은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수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은 근구수왕의 차자지만 적자 침유왕을 제3의 신으로 봉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4신은 신공왕후 여자인데요. 이분은 제2신인 근구수왕의 왕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사료를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초고왕이 346년에서 374년까지 백제왕에 있었습니다. 태어난 때는 295년이었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백제가 들어와서 일본을 경략을 하면서 근초고왕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근초고왕이 39세가 되는 333년에 백제로 돌아간, 즉 다시 말해서 초기 공략을 끝내고 백제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인 근구수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침유왕으로 이제 그 열도 백제 공략이 이어지는데요. 이때 근초고왕이 백제로 돌아간 사실을 자신들의 일본 서기에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금탄원의 백조롱이 병이 들어 백조가 되어 날아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왕도, 나중에 설명드린 의자왕도 제가 서명천왕이라고 1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일본에서 서명천왕이 제위를 끝내고 사망한 640년이 정말 희한하게도 의자왕이 백제의 의자왕으로 즉위하는 640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서기에는 상당히 우연이라면 우연이랄까 정말 설명이 필요한 어떤 공교로운 우연들이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이 일본 무존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문해숙리나 침유왕의 손에 칠지도를 쥐어보냈다는 그런 상황과 함께 일본에서 말하는 또 다른 삼종신기, 일본이 자신들의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신기한 보물 중에 하나가 구사나기의 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초치검, 한자로는 초치검, 초, 풀을, 치, 가차 없이 쓸어버리는 검이라는 뜻입니다. 이 초치검을
근초고 왕이 본주를 공략할 때 사용했던 검이라고 합니다. 이 초치검이라는 검의 이름에서 굉장한 맹렬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일본의 무존, 무신, 일본 구주와 본주를 마치 잘 벼려진 칼이 풀을 베듯이 베어나가는 그런 검, 초치검, 구사나기의 검. 바로 일본 사람들이 근초고왕을 일본의 무존 또는 외건명으로 부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열도가 어떻게 처음 한반도의 가야와 백제 세력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의 시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